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제가 오늘 또 좋은 발명품 하나 발명해냈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다가 뽁뽁이를 씌워서 새때에도 쫓고, 제가 차강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나무 하나하나씩 다 꽂아놓고. 그래서 저도, 아유, 보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 올린 이거 안 보시면 후회하십니다라고 해놓은 그 새떼 쫓는 그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알려주셨는데 당장 가서 요거를 구입해 왔답니다.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준비물은 고기 구워 먹는 석쇠 대짜리 2,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사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사, 플라스틱 철사로 되어 있는, 안에 철사가 들어있는 요거 철사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차각막을 하기 위해서 위에다 덮으려고 저는 이렇게 뽁뽁이 1,000원짜리 하나 사왔습니다. 네. 그럼 저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만드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요거를 한반 정도로 구부려줘요. 둥글게 구부려줘요. 구부려준 다음, 네, 뽁뽁이 비닐을 이렇게 또 덮어가지고, 여기 철사로요, 양 옆에를 고정을 시켜줬고요. 고리도 양 옆에 매달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뽁뽁이까지 같이 차각막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요거를 설치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비닐까지 같이 덮어서 차각막하고 새때도 같이 쫓을 수 있고, 아, 이제 여름 내내 이렇게 노숙을 시켜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각막까지 해놔서 아이들이 햇볕을 아주 바로 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늘까지 져가지고요. 아주 이쁘게 물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애들까지 같이 차강도 돼가지고요. 아, 아주 오늘 좋은 수확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쪽에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 두개 만들으니까 엄청 힘드네요. 여기에 이제 편리한 게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빼잖아요. 요거를 빼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고 옆에도 올라가면 이제 화분을 이렇게 꺼냈다 들였다 하기 굉장히 편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여기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고리를 여기다 걸땐 이렇게 걸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화분을 뺄 때는 저 고리를 빼서 이렇게, 네, 차각막이 아주 그 비닐만 덮어 놨을 때보다는 아주 깨끗하고 완전 소형 비닐하우스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비가 올 때도 비를 많이 맞지 않아서 좋고요. 비를 맞추고 싶으면 또요 고리를 떼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걷어내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도 좋고 새때도 좋고 차각막도 되고, 또비올 때는 비도 너무 많이 맞추면 또 그러니까 비도 막아줄 수 있고요. 소형 이게 비닐 하우스가 하나 생긴 기분이네요. 네, 그럼 제가 또 저쪽에도 조금 쉬었다가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때 쫓는 방법, 그리고 햇빛을 차강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이렇게 또 고안해 내면서 우리 이웃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웃님이 이거를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